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은 헤드헌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이제 거래소 이용법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창고 세팅 관련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요 1번이랑 2번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1번 내용을 꼭 먼저 확인하시고 지금 보시는 2번 내용을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1, 2번 이후에 이제 뭐 가능한 이제 신입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최대한 올려드릴 거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 1,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꼭 한번 자세히 잘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즐겨찾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시즌 시작하실 때 시간 낭비 없이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간에 제가 설명해드리는 부분 잘 따라서 해놓으시면 시즌 시작하고 나서 시간도 좀 아끼실 수 있고 여러가지 뭐 금액적인 이득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거래소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옵션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요 밑에 있는 이런 옵션들, 근데 요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내용도 좀 길어지고 실제로 따라 하시기에는 좀 오히려 방해가 헷갈려서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실제로 아이템들을 그 검색하면서 검색 옵션들을 제가 한 걸 그대로 따라해서 즐겨찾기에 등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록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판매자한테 귓말을 걸어서 구매하는 모습까지 요걸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까지 진행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일단 요 거래소 옵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는 홈페이지에서 여기 거래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거래소를 클릭하시면 요 거래소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요쪽에서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건 여기 있는 옵션들이랑 여기에 있는 이제 아이템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이제 그 쉬운 것들만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쓰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미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엔드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미스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옵션들을 다 넣으면 이 많은 옵션들이 다 모두 있는 경우에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외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제외된 상태의 아이템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은 제가 잘 안 씁니다. 숫자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여기 최소치 최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2라고 쓰면 3개 옵션 중에 2개 이상이 해당되었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중학계는 가장 복잡한 옵션인데 이건 초보자분들께 권해드리진 않고요. 저도 사실상 저것까지 이용하려면 좀 뭐라고 하죠? 시간이 걸려서 자주 쓰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사용할 거는 및, 그리고 제외, 그리고 숫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쓰면서 검색해서 아이템들을 실제로 그 검색한 내용을 보고 그걸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내용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간단하게만 이해하시고 실제로 요걸 하시다 보면 요 내용이 어떤 건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제 검색해 볼 내용은 첫 번째 쌍보석 반지입니다. 요 쌍보석 반지를 제가 첫 번째 옵션으로 이제 권해드린 이유는 6장 이후부터 이제 저항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저항 세팅하실 때 처음엔 쌍보석 반지로 해 놓으시면 쌍보석 반지는 기본적인 저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쌍보석 반지로 저항 세팅을 하시는 거를 했다가 저항이 좀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반지로 바꾸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저항 세팅하실 때 아무래도 저항을 검색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미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항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유사 옵션이랑 밑에 실제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유사 옵션 말고요. 실제 옵션을 냉기 그 다음에 화염 번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원서 저항 이렇게 4개 정도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거래소에 가서 실제로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기를 한 30 정도 수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모든 원서 저항은 10. 여기서 모든 원서 저항이라는 거는 냉기, 화염, 번개, 그리고 카오스 같은 걸 다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미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를 2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4개 옵션 중에 2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쌍보석 반지를 나에게 보여주는 옵션들이 쭉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항이 두 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제로 시즌이 시작하면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정도 옵션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쭉 되죠. 근데 이 옵션만 가지고 검색하시면 나한테 쓰기 딱 좋은 아이템이 보여지진 않고요. 여기도 똑같이 숫자라고 해주시고 여기에는 이번엔 생명력 최대치 50 그리고 접두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접두가 뭔지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숫자는 1 그러면 생명력 최대치가 50이 넘거나 아니면 접두가 비어져 있는 아이템을 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요 저항이 두 줄 정도 붙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접두가 하나가 비어져 있는 아이템이 나에게 보여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검색을 하셔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생명력 최대치가 7이 붙어져 있으면은 내가 접두가 비어져 있어도 나중에 제작대를 통해서 생명력을 내가 추가로 붙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세요. 미수로 하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외로 하시고요. 생명력이라고 해주시고 생명력 최대치의 최대가 50 이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시킨 이런 반지를 검색해줘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처럼 저항이 어느 정도 붙어져 있고요. 이 접두 자리가 하나 비어져 있어서 내가 생명력을 50을 붙일 수 있든지 아니면 이미 생명력이 50이 붙어져 있든지 그 두 가지 옵션에 뭔가는 포함된 아이템들 이렇게 쭉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을 넣고 초반에 이제 액트 6 지나고 나서 검색을 해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저렴한 아이템들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카 정도 아니면은 뭐 1연금에도 가끔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옵션 그대로 해서 검색을 해 놓으시면은 6장 지난 이후에 아틀라스 초반까지는 쓰실 만한 반지를 검색하실 수 있고 요거를 나중에 시즌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세팅하시려면 헷갈리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 영상 보실 때 거래소 들어가셔서 똑같이 지금 그대로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저항 쳐서 냉기 저항 30, 허영 저항 30, 번개 저항 30, 모든 원수 저항 10 이렇게 해놓고 여기 숫자 2 넣으시고요. 그다음 숫자 1 넣고 최대치 50, 빈 접두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외로 하신 다음에 최대 생명력 50 이하 이렇게 해서 쌍보석 반지 검색해서 이렇게 내용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여기 즐겨찾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쌍보석 반지 저항 이렇게 해서 내가 하려는 어떤 그 빌드 폴더를 따로 만드시고 이렇게 완료를 넣어주시면 나중에 즐겨찾기 돼 있는 저 주소를 클릭해서 내가 거래소에서 따로 요것들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요 옵션에 들어가 있는 반지를 검색해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업은 지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초보분일수록 그대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접두 전미 관련은 제가 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 그대로 입력해서 쓰시면 큰 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목걸이 한번 가봅시다. 목걸이는 쌍보석 반지처럼 어떤 옵션을 그 수치 스탯을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초보분들은 그거 하시기 힘드시니까 그냥 요걸 자리를 비우시고요. 여기에 목걸이를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목걸이를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검색을 하시면 똑같은 내용의 목걸이들 쭉 나옵니다. 그럼 요 내용 목걸이 이 시즌 시작하고 나서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여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런 타락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성유를 바랄 수 없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틀라스 저 티어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 5카 이하 무조건 5카 이상은 절대 사지 마세요. 한 1카에서 2카 3카 정도에도 충분히 쓸만한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쭉 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설명드렸었던 이 쌍보석 반지와 목걸이 목걸이도 옵션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쓰시는 명계 조임새 요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기 옵션 그대로 놔두시고요. 요 모든 원소 저항만 빼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모든 원소 저항은 허리띠에는 붙을 수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붙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저렴한 허리띠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계의 조임새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은 옵션 그대로 놔두고 검색을 해주시면 똑같이 명계 조임새 이런 옵션들이 쭉 붙어져 있는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거 보시면 생명력 1티어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1 변화 여부에 판매하고 있죠. 물론 이제 시즌 초반에는 요거보단 당연히 비싸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저렴한 아이템들이 이런 굉장히 뭐라고 하죠? 쓸만한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검색 옵션만 잘 쓰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명계 조임새도 쓰시면 되고요. 투구
장갑, 장화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거는 요거를 자리를 비워 주시고요. 투구 하시려면 여기에 투구 검색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저항 두 줄 붙어져 있고요. 접두 자리에 생명력 붙일 수 있을 만한 쓸만한 투구들이 쭉 검색이 되고, 이게 빌드에 따라서 내가 에너지 보호막이 좀 있는 투구가 좋다, 아니면 방어력이 있는 투구가 좋다, 아니면 뭐 회피가 있는 투구가 좋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여기 방어력, 회피, 에너지 보호막 있죠? 여기 수치를 한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실 있는 투구가 더 좋거든요. 그럼 1 넣어놓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투구 중에서도 가능한 애실이 붙어져 있는 투구들이 또 이렇게 쭉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투구 한 뭐 1카, 2카 정도 되는 투구 적당한 거 사가지고 저항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다른 거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까 뭐 있었죠? 장갑 가봅시다. 장갑. 장갑도 동일합니다. 이 옵션 하나 놔두고 계속 돌려 쓰는 거예요. 똑같이 다 즐겨찾기, 장갑 즐겨찾기, 투구 즐겨찾기. 본인이 하시려는 그 빌드에 맞춰서 즐겨찾기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저는 장갑 같은 경우에는 회피 베이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피 베이스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똑같습니다. 저항 맞춰져 있고요. 생명력 붙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장갑들이 쭉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장화, 장화도 동일합니다. 장화도 여기 장화. 여기 있죠? 장화. 장화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장화는 이런 속성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쭉 똑같은 내용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장화는 사실상 이거보다 옵션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속도 증가라는 옵션이 장화에 붙지 않으면 여러가지 플레이들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옵션을 넣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의 생명력이 붙든가 이동속도가 붙든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요거를 빼버리고요. 여기다가 이동속도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동속도 증가를 나는 뭐 조금 저렴한 우린 장비를 찾고 있으니까 한 20 정도? 20 이상만 붙는 이런 걸 찾아줘. 그러면은 생명력이 붙어있든지, 생명력이 붙었는데 접두가 비었으니까 이동속도 붙이면 되죠. 아니면은 이동속도가 붙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요거 이동속도가 붙었죠? 그럼 생명력을 붙일 수 있으니까 생명력을 붙여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요런 거 정도로 적당한 옵션을 찾아서 쓰셔도 되고요. 좀 더 사실상 디테일한 옵션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또 따라 하시는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장화 정도에서는 요정도 옵션을 넣어주시면 좋고, 만약에 시즌 극초반이라고 하면 일주일 이내가 아니라면 요게 두 가지색 장화를 넣어주시면 초반에 그 저항을 맞추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두 가지색 장화를 넣어주시면 이 장화 옵션에 아까 쌍보석 반지처럼 기본적인 저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항을 맞추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그 가격 대비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오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색 장화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나머지 갑옷이나 양손 무기는 제가 왜 따로 뺐냐면 사실상 거기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요 링크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갑옷으로 넘어와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옷을 검색하고 싶다. 근데 초반에 사실상 이런 옵션을 갑옷에 챙기기는 좀 힘드실 거고요. 일단 링크가 지금 링크라는 건 연결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링크 뭐 종류는 상관없고 갑옷 6링크짜리를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6링크 해서 검색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내가 넣어야 되는 그 스킬잼이 녹색이 많다. 녹색이 많으면은 회피 쪽으로 검색해서 내가 넣으려는 색깔 맞는 거 있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뭐 파란색 스킬잼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에너지 보호막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저렴한 6링크 갑옷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시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링크 정도로 해서 내가 원하는 뭐 생명력이 좀 붙어져 있다든지 뭐 저항이 붙어져 있다든지 그런 옵션을 여기다 넣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시즌 초반에는 그 정도의 아이템은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수학리그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조금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만약에 활을 쓰는 양손 무기를 쓰는 빌드라면 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활은 이제 저항은 당연히 필요 없겠죠. 활 6링크를 보여줘 이렇게 해서 활 6링크를 이렇게 쭉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킬잼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장착대라고 해야 되나 보네요. 장착된 잼 레벨 이런 거를 해서 검색을 해서
육링크 돼 있는 이런 활들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유니크 장비를 검색하시는데도 여기에 쓰실 만한 옵션이 있습니다. 모두 다 초기화 시키는 건 이 지우기 누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볼까요? 우리가 활을 이길 꺼냈으니까 화살비 한번 볼까요? 화살비 활을 봤을 때 화살비 활, 유니크 활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쭉 나오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이 투사체의 속도가 50부터 100까지 굉장히 폭이 넓게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투사체 속도를 난 좀 빠른 걸 원한다. 아니면 느린 걸 원할 리는 없겠네요. 좀 빠른 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좀 빠른 거를 따로 검색하고 싶으실 때 여기에다 투사체 이렇게 검색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요 돋보기 비스무리한 요걸 클릭하시면 이 유니크에 있는 모든 옵션들이 자동으로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 투사체 속도를 50에서 100이었으니까 나는 최소한 80 이상 정도 되는 아이템을 보여줘라고 하면 이제 유니크 아이템 중에서도 좀 쓸만한 이런 투사체 속도가 좀 빠른 것 중에서 저렴한 아이템을 찾아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도 유니크 템을 검색하실 때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또 한 가지 유니크 템이든 레어 템이든 사용하시면 좋은 옵션 중 하나가 요 라이브 검색 활성화입니다. 요거는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쓰실 수 있어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여기를 정말 좋은 옵션의 활을 쓰고 싶어. 그래서 99% 이상을 검색을 딱 했는데 요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면은 요 라이브 검색 활성화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걸 활성화를 해 놓으시면 지금 저 99%의 옵션에 해당되는 아이템이 누군가가 지금 등록을 했을 때 여기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내가 귓말을 넣어서 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분명할 때는 이렇게 라이브 검색을 걸어 놓고 그 물건이 뜨자마자 빨리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걸 하실 때 요 밑에 가격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저게 맥스치 한 20카우스 이하일 때만 요거를 보여줘 라고 이렇게 검색해 놓고 그냥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으시다 보면 여기 어떤 아이템이 떴을 때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소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띵 하는 뭐가 소리가 날 거예요. 소리가 났을 때 여기 와서 보시면 한 20카우스 이하에 어떤 아이템이 보일 거고 그럴 때 빨리 귓말을 넣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라이브 검색 기능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내용은 일단 중요한 건 다 설명드린 거예요. 거래소 옵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종류별로 쓰실만한 옵션들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내용 보시면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 초보분일수록 미리 지금 다 해놓으시고 즐겨찾기까지 해놓으시면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해서 바로바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시면서 편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실 거 하나가 뭐냐면 즐겨찾기를 하시면 요게 스탠다드로 될 수도 있고요. 요게 의식릭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즌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즐겨찾기를 해놓은 거를 불러오셨을 때 요게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지 의식릭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식릭으 캐릭을 플레이하고 계실 때는 당연히 여기를 의식으로 선택해서 검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판매자에게 귓말해서 물건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하는 것 자체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분열된 화석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귓말을 걸어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오스가 있네요. 그러면 200카오스에 판매 요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검색을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귓속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이 사람에게 귓속말을 넣을 수 있는 그 문구가 이미 나한테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게임으로 돌아오셔서 엔터를 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요 사람에게 그 가는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요건 제가 녹화한다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 사람에게 200카우스에 사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귓말이 가도록 됩니다. 근데 요 문구는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저 문구를 바꾸는 것 자체가 낚시 내지는 약간 뭐라고 하죠? 사기에 속하는 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 문구는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방금 여기 와서 제가 확인을 눌렀죠. 제가 너무 빨리 눌러서 못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필요한 돈은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 필요한 거 하시고 여기 요 사람의 요걸 누르시면 요 사람의 은신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에게 아마 그 거래를 걸어줄 겁니다. 한국 분이시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를 걸면 여기 수락을 누르시고요 200하우스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200하우스 올렸죠? 그럼 내 200하우스 맞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수락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아이템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통 매너상으로 이렇게 귓말을 해서 감사라고 보통 표시하는 게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거래를 하시고 다시 내 은신처로 돌아오시면 거래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귓말을 넣어서 조금 그거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똑같이 200하우스를 미리 준비해 놓고 200하우스를 미리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요 밑에 분한테 한번 같은 분이네요. 요 밑에 분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220하우스 귓속말을 클릭하시고요 엔터를 누르시고 컨트롤 V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귓말이 들어가는데 온라인 상태가 아니네요. 그러면 요분 어우야 갑자기 가격 올랐는데 그냥 2액에 살게요. 그냥 2액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2액인 분한테 귓속말 누르시고요 엔터 누르고 컨트롤 V 엔터 이렇게 하면 2액에 사겠다고 제가 귓말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여기에 파티 초대 문구가 올 수도 있고요. 혹시 안 오면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다음 사람한테 다시 귓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또 파티 초대가 올 수 있고요. 혹시 파티 초대가 안 오면 또 다음 사람한테 귓말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 사람한테 귓말을 넣고 너무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귓말을 넣은 사람이 뭐 바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귓말을 또 넣어주시고 또 바로 답변이 없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또 다음 사람한테 귓말을 넣고요. 이런 식으로 구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렸을 때는 이렇게 솔드라고 답변을 해주겠죠? 요것도 귓말을 안 주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다 팔렸네요. 확실히 분열된 화석은 잘 팔리네요. 요분은 화석이 굉장히 많아서 귓말을 파티 초대를 주실 것 같은데 주시죠? 자, 수락 누르고요. 아까랑 똑같이 여기 은신처 여기 옆에 그 파란색 동글뱅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래 주시죠? 수락하고요. 2액 올리고요. 내가 살려고 하는 아이템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천천히 확인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락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해서 땡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 은신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요게 기본적인 거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요 내용 한번 쭉 해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까지 한 번쯤 해보시면 혹시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시즌 시작하고 나서 물건을 구매하고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거는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접두 접미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생명력이 뭐 이렇게 검색 옵션에 넣고 저항을 넣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어텐 관련해서 옵션 관련해서 요거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레어텐 같은 경우에 접두 옵션이 총 3개가 들어가고요 접미 옵션이 총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었던 여기서 제가 저항이라고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저항 관련은 다 접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밑에 여기서 생명력이라고 불렀던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다 접두 옵션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그냥 빠르게 한번 검색을 해서 내용을 보여드리면
저항, 저항. 자, 여기 똑같이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실제로 검색된 내용을 보고 한번 이해시켜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자, 요게 아까 제가 했었던 옵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항 3개 중에 2개를 골라라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전미 3개 중에 저항 옵션이 2개 있는 거를 고르라는 겁니다. 전미 자리가 3개 있다면 저항, 저항 있고 여기는 비어 있거나 다른 옵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명력이나 접두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여기에 생명력이 50 이상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비어 있거나 다른 옵션 똑같이 요런 아이템을 검색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외를 넣었었던 거는 50 이하를 제외해라 요렇게 넣었던 거는 요게 생명력이 예를 들어서 1, 2, 뭐 50보다 훨씬 적은 뭐 10 요런 식으로 돼 있으면 내가 나중에 제작대에서 그 옵션을 추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지금 나온 이 옵션 중에 앞에 보시면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P가 접두, prefix, 접두 옵션이고요. S라고 되어 있는 게 suffix, 요 전미 옵션입니다. 그래서 접두, 전미가 P, S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접두 3개, 전미 3개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S가 3개 있다는 거는 전미가 3개 꽉 차 있어서 전미는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거고 P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접두 두 자리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하고 S가 무슨 뜻인지 요거 확인하는 것까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은 좀 더 게임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고요. 요거를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여기 POEDB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요. 요 이름이 안 보이겠네. 요 POEDB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주소가 안 보이죠, 지금. POEDB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런 식으로 요 모드를 눌렀을 때 요 밑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반지 접두 쪽 전미죠. 왼쪽은 전미, 왼쪽은 접두, 오른쪽은 전미. 옵션들을 이렇게 쭉 어떤 옵션들이 붙어져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아이템을 뭐 검색하거나 뭐 하실 때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나중에 수학 크래프팅을 즐기실 때도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은 제가 봤을 때 꼭 굳이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이 부분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거는 뒤에 추가해서 덧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헤드헌터 프로젝트 두 번째 거래소 이용법 그리고 간단하게 이 접두 전미 옵션 보는 것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요 스타터 캐릭 이제 대부분의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스타터 캐릭 어떤 캐릭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랑 나머지 내용들도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POE 채널 POE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